지난번에 카이로에 갔다 왔죠, 저희가. 오늘은 저 대륙을 옮겨서 유럽으로 갈까 합니다. 예, 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 곳, 바로 러시아의 얄타죠. 러시아 최고의 휴양지, 얄타의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지중해 그리스, 터키, 그 이스탄불 해협을 지나면은 흑해가 나오죠, 이게. 넓은 흑해가 나오는데 그 흑해 연안에 크리미아 반도,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바닷가에 러시아 최고의 아름다운 휴양지 얄타가 있고 그 얄타에서 얄타 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얄타 위치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맞은편 해안에 2014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소치라는 또 다른 아름다운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소치의 올림픽이 열렸던 그곳의 구역 이름이 조지아인데 러시아 연방으로 조지아인데 조지아는 그 스탈린이 태어난 곳이죠. 스탈린은 이승만 박사보다 3년 늦게, 1878년에 조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얄타라는 곳, 이것은 러시아 왕실이 1800년대부터 황제들의 여름 별장, 또는 제2의 황궁이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실까요? 여기 얄타 리바디아 팔러스, 리바디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리바디아 팔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명 화이트 팔러스라고. 화이트 건물이 전부 백색 돌로 지어져 가지고 궁은 러시아 황실이 가장 아끼는 별궁, 방이 116개나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인물 사진 있죠. 이 사람이 니콜라이 2세, 러시아 마지막 황제입니다. 마지막 짤은. 니콜라이 2세. 이 니콜라이 2세로 말하면은 1896년에 95년 겨울이죠. 양력으로는 96년 2월인가요? 고종이 경복궁에 있다가 바로 고운 몇달전 95년 그 추석 한 5일 뒤입니까? 추석 닷새 뒤 밤에 경복궁 건청궁에서 잠자다가 일본 사무라이들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문비가 살해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언제 자기도 죽일지 몰라서 공포에 떨다가 도망간 곳이 러시아 공사관이죠. 그게 아관파천입니다.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한문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아관 그랬어요. 그 밑에 조그만 또 하얀 궁전 같은 건물이 보이죠. 이것이 6.25때 폭격당하기 전에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입니다. 얄타에 있는 리바디아 궁하고 비슷한 인상을 풍깁니다. 정동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 이 공사관으로 고종이 망명을 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궁을 놔두고 자기 나라에서 망명을 해요. 러시아 땅으로.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를 아주 크게 의지합니다. 한일 병탄까지도 니콜라이 황세한테 의전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니콜라이 2세는 고종이 자기 땅으로 피난 온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그 러시아 공사가 이런저런 식으로 유도했죠. 예. 그래서 이 부동항, 용암포는 이제 압록강 입구에 있는 조그만 포구인데, 이게
러시아가 차지했던 그 남만주의 여동반도 여순 대련과 직결되는 항구니까 이 용암포를 러시아 공사가 이거를 고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름을 니콜라이 항이라고 붙였어요. 포트 니콜라이. 바로 저 여기 보이는 니콜라이 2세 이름을 딴 거죠. 그러던 이 니콜라이 2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마지막 황제인가요? 1917년 2월에 피해 일요일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황제를 포기하죠 스스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랄 산맥으로 귀향 갑니다. 황실 일족이 거기 귀향 보내고 이게 시민정부인데 그 시민정부를 또 1917년 10월에 레닌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화 혁명에 성공하죠. 그러자 러시아 안에서는 또이 볼셰비키 세력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또 군인들이 뭉치고 또 체코슬로바키아다 어디다 이 독일 지역에 군인들 그때 적백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적군과 백군. 적군은 볼셰비키 공산당 군대, 백군은 거기에 반대하는 군대. 공산혁명에 반대한 군대들이 우랄 산맥의 그 깊은 산속에 귀향가 있는 이 황제들을 구출하러 달려가니까 이 레닌이 모두 죽여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니콜라이 2세와 그 황후와 알렉산드라 뭐 알렉세이 왕자 할것 없이 11명이 그 산속에 어느 집 지하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총살을 하고 칼로 전부 확인하느라고 칼로 다 찌르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죠. 그렇게 러시아의 황제, 황실, 전제주의가 종말을 구하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얄타의 리바디아 궁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만 이야기는 얄타 회담 이야기입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됩니다. 여기 참석자들 세 사람이 보이죠? 오른쪽 스탈린,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왼쪽에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에 이승만, 강대국들의 미약 폭로 작전, 소련의 한반도 점령을 막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한반도 점령을 막다 이 얘기는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거를 다 먹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때 얄타 회담에 하는 중국을 포함한 4강, 한반도 주변의 4강의 순회들의 생각과 입장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격동의 세계대전 말기, 2차 대전 말기죠. 45년 2월입니다. 얄타 회담을 앞둔 4강의 바둑판. 제가 주요한 단어 몇개 뽑아놨습니다. 루즈벨트 백일몽. 루즈벨트는 평화주의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일몽을 꾸듯이 그랬고 처칠은 요 밑에 설명을 하나하나 보실까요? 루즈벨트부터 평화주의, 이상적인 평화주의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 창설에 주력했어요, 이때. 루즈벨트가. 그래서 다시는 이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추방해야 되겠다. 스탈린을 믿는다.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 이게 이때의 루즈벨트 입장입니다. 카이로에서 대충 정리된 바 같습니다. 그 다음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각 지역에서 이게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영국 식민지를 잃어버릴까 봐 전쟁국은 식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처칠이 자기 식민지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고 이승만이 너무너무 처칠을 싫어합니다. 역시 영국은 왕권국가, 전제국가 안 되겠다. 그 다음 중국의 장제석, 장제스라고 그러죠. 장제석의 당시 얄타회담을 앞둔 장제석 입장은 청일전쟁 이전의 아시아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한반도는 몇천 년부터 중국 땅이다. 우리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 친중국 정권, 옛날 조선처럼 임시정부가 한국에 돌아가서 정권을 잡아서 중국의 위성국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원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카이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즈벨트가 장제스를 불러서 단독 회담할 때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친타 통치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장제스는 이 종래의 자기 입장을 주장해요. 한반도는 우리 땅이다. 얼마 전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한반도는 중국 땅이다. 중국의 위성국이다. 그러다가 장제스가 루즈벨트한테 양보합니다. 말로만 양보하는 거죠. 왜 양보하느냐? 당시 장제스는 노택동 공산군과 내전 상태였거든요. 그 내전 상태라서 얄타회담에도 참석 못했고 또 루즈벨트가 제외시켰어요. 그러면은 스탈린의 입장은 어떠냐? 1945년 2월 스탈린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극동의 정세, 일본이 패전하면 러시아 그때는 소비에트 러시아죠, 소련. 우리가 참전해서 러시아가 저 일본이 패망하면 러일 전쟁 이전의 이권, 러시아의 위치, 이를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만주의 철도와 요동반도, 내륜 여순, 그거는 러시아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일본이 침략한 그 사할린 남쪽, 사할린 섬 남반부, 그걸 다시 러시아가 가져와야 되고, 일본 본토와 조선반도가 이게 일본 땅인데, 만주하고, 홋카이도를 러시아에 달라, 소련에게 달라. 루즈벨트가 노하죠. 한반도 얘기는, 이미, 카이로 회담 직후에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합의를 봤어요. 한반도는 식탁 터치한다. 어쨌든, 얄타 회담은, 독일 항복을 앞두고 열린 회담이기 때문에 독일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가 요동을 치는데, 전쟁하는 세계. 그때, 이 2차 대전 말기의 세계 정세를 보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왜 분투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시각은 어땠는가? 이걸 살펴봅시다. 4강의 입장은 그러한데, 우리 독립운동은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고, 그 임시정부도 상해에서 쫓겨가지고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중경에 가서 그야말로 피난생활하는 입장인데, 그때 김구의 입장은 공산당과 좌우 합작을 하죠. 장제스가
당신들 전부 저 단결하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 이랬어요. 공산당 집단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임시정부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합쳐라. 미국이 좌우합작을 주도할 때죠. 모택동과 장제석의 합작. 그렇게 중국을 원조하는데, 싸우지 말고 합쳐라. 미국 원조가 공산당에도 가고, 국민당에도 가고, 그럴 때예요. 김구는 장제석이 합치라니까 좌우합작을 하면서 공산당 인사들을 이제 내각에 포함시키면서 장제석의 도움을 받죠. 그때에 여기 이승만은, 하늘에는 이승만 동문서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승만은 전 세계를 상대로 그야말로 동문서주합니다. 1939년 히틀러가 선전포고 해가지고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임시정부가 선전포고를 하라. 그렇게 이승만이 김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또 2년 뒤에 진주만 기습으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죠. 그러니까 또 즉시 일본에 선전포고하라. 그래서 이 김구는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 선전포고한 그게 남아있죠. 지금도 기록이. 그러면서 이승만은 미국 VOA, Voice of America 라디오 방송을 하죠. 그 유명한 1942년도 방송. 공포여 싸워라. 무력투쟁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일본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폭파하라. 철도도 폭파하고 회사도 폭파하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미국의 OSS 육군 작전국과 교섭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광복군이 있으니 미군 연합군과 함께 일본과 싸우겠다. 무기 원조해주고 훈련시켜달라. 그 교섭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미군 사령관하고 김구가 접속을 해서 그 준비를 합니다. 한편 이승만은 미국 백악관과 궁성을 향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을 계속 전달합니다. 일본이 미군에게 패해서 물러가면 소련이 내려온다. 소련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한반도를 먹으려고 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푸신수길, 조선 침략했을 때 어땠느냐? 중국과 나눠먹기, 조선 분단 협상이 그때부터 있어왔는데, 또 러일전쟁 때는 일본이 러시아하고 또 한반도 분단 협상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소련은 계속 고종을 압박해서 항구도 빼앗고 광산, 농촌은 물론이고 그 인천항 주변에 몇십 리 일대를 다 조차하고, 부동항을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소련이 내려오기 전에 임시정부를 승인해서 우리가 공산 세력을 막고 소련 공산주의를 막고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미국과 똑같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울 테니까 미국은 빨리 승인하고 도와달라. 그런 정부 승인 요청을 계속했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말이냐, 한국인 공산 세력. 또 이승만과 각을 세운 서북파, 평안도파, 안창호 세력이죠. 또 정작 더큰 장애물은 국무성에 있었어요. 국무성의 실세, 루즈벨트의 측근 알저 히스, 오른쪽 사진이 보이죠? 이 사람이 부부가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사람한테 직접 만나서 요구를 하면 쫙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금 승인해야 하는가를 요구를 하면 알덕희스는 말하기를 지금 한반도는 소련 영향권에 있다. 왜냐하면 일본과 러시아, 소련은 지금 불가침조약을 39년인가 언제 불가침조약을 맺었죠?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소련의 협상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예요. 실상은 소련의 이익을 확보해주겠다는 속임입니다. 그러는 한편 이승만은 이제 그 워싱턴에서 라파예트 호텔, 유명한 그 라파예트 호텔에서 자유인 대회를 열어가지고 코리안 리버티 컨퍼런스. 이 자유인 대회는 그동안에 이승만이 미국 각계에서 쌓은 네트워크, 이 한국 독립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선 지도자들. 이 사람들만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요. 대단합니다. 의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교수들은 물론이고, 이 유명한 그 미국 상원, 원목으로 오래 재직 중인 그 프레드릭 해리스라든지, 이런 목사들,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42 혁명을 결의해요. 42 혁명이라면, 1942년 자유인대회가 열린 해를 따가지고 반드시 임시정부 승인을 얻어서 한반도에 독립국가 세운다. 이거를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내겠다. 그런 결의입니다. 이 회의 내용을 전부 또그 국무위원부 코리안 리버티 컨퍼런스라는 책자를 만들어요. 이 책자를 4천여 부를 찍어서 전부 돌려요. 이렇게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43년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 처음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 패망 후에 한국은 in due course, 적절한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Free and independent. 해방시키고 독립시킨다. 그랬는데, in due course가 도대체 뭐냐? In due course. 이거는 소련과 무슨 흥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공개하라. 이거를 또 계속, 국무성과 백악관에 촉구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러고 있을 때 드디어 얄타에서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2월 4일부터 11일까지 만 일주일, 8일 동안이요. 저 위에는 그 회담이 열린 아까 리바디아 궁전이고요. 밑에는 그 삼거우두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스탈린 강철의 붉은 곰 평화주의자들을 상처버리다라고 써놨는데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스탈린은 소련 말로 강철 같은 사람, 철인이죠. 그런 뜻이죠. 스탈린의 원성은 스탈린이 아니죠. 근데 이 스탈린이 중환자들을 안방에 끌어들여서 24시간 도청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요리해 먹었다. 강철의 붉은 곰이 서방 거두, 사실은 중환자. 이들을 끌어들여서 24시간 도청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거죠. 왜 중환자냐를 잠깐 살펴볼게요. 루즈벨트는 이때 63살인데, 39살 때 하반신 마비가 왔죠. 소아마비라고 하는데 또 소아마비가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건, 현대 의학이 다시 연구한 결과고, 당신은 다 소아마비로 통했어요.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재활훈련을 해가지고 뉴욕지사에 당선도 되고
대통령도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아주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63세 때는 휠체어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옷을 자기 손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바지를 말할 것도 없고 고혈압이 최악 상태고 그런데도 음주, 줄담배 대단한 의지예요. 사선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조지 워싱턴 미국의 건국 대통령은 이선하면서 물러나면서 이선만 하자 그랬거든요. 그게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는데 이 사람은 사선까지 했어요. 바로 얄타 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1월 달에 취임했죠. 네 번째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얄타에 온 거예요. 한 달도 안 됩니다. 취임식이 1월 19일인가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얄타에 왔는데 얄타에 가지 말라고 측근이 말려도 가요. 군함을 타고 지중해로 가서 또 바꿔 타고 또 얄타로 가요. 내가 스탈린을 만나야 된다. 스탈린이 자기 몸이 건강이 안 좋다. 의사들이 비행기 타지 말라 한다. 나는 고소공포증도 있다. 해외여행하지 말라 하니까 당신들이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들인 거예요. 히르스빌드는 스탈린이 부르니까 가야 된다. 처칠은 이때 70세인데 고혈압에다가 난청에다가 뇌졸중을 몇 번 겪은 사람이에요. 비만에다가 시가를 줄담배 핍니다. 저 사진에도 지금 처칠은 시가를 들고 있고 루즈벨트는 시가렛을 들고 있죠. 스탈린은 이때 66세입니다. 강철 같은 사나이. 루즈벨트를 영접하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이 친구 얼마 못 살겠군.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국과 미국을 가지고 놀았죠. 다음 장면 보시죠.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뭘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했다. 라는 측근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얄타 협정 내용부터 보죠. 회의 결과 독일이 4강이 분할 점령한다는데 합의하고 폴란드 영토를 나눠먹기 합니다. 폴란드 동부, 폴란드 영토의 한 3분의 1쯤 되는 넓은 땅을 소련이 먹습니다. 또 이 회담에서는 소련이 그동안에 2차 대전 전쟁하면서 점령한 동부 유럽 지역 그 점령을 인정해 줍니다. 스탈린이 여기 이 내가 점령한 땅에 그냥 있어도 되느냐? 오케이. 또 폴란드에는 이미 스탈린이 인민위원회 정권을 세웠어요. 45년 2월에 벌써. 그런데 처칠이 런던에는 자유 폴란드 망명 정부가 몇 년 동안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 폴란드 이 망명 정권과 현재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인민 정권하고 빨리 합작해서 통합 정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달라. 스탈린이 why not? 그거 뭐 말로 약속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렇게 약속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포츠담 회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릴 것인데 그 미리 말씀드리면은 런던에서 망명투쟁했던 자유 폴란드 세력들을 좌우합작한다고 들여다가 전부 처형해 버립니다. 자, 얄타 협정으로 돌아오면 또 이 루즈벨트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소련의 그 일본 전쟁 참전 제발 미국 혼자 싸우기 힘드니 소련이 북쪽에서 일본을 공격해달라. 스탈린이 오케이 합니다. 단 조건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할린이다 만주 요동반도다 홋카이도는 했고 루즈벨트는 일본 본토만은 미국이 점령하려고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청년 목숨을 건 전쟁 끝에 차지하는 승리의 대가니까. 여기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는 일단 협정에는 명문화되지 않고 구두 합의를 합니다. 이 회담을 하면서 이런 합의를 하면서 루즈벨트는 어떤 시기였느냐? 첫째가 국제연합의 소련이 참가해 주는 것. 국제연합을 창설하는데 소련이 참가해 주는 게 첫째 목표. 스탈린이 오케이. 또 일본 전쟁에 참전해 주는 것. 스탈린 오케이. 이두 가지 목표로 루즈벨트는 목적 달성이 끝났어요. 한반도 문제. 그거는 이미 카이로 회담, 테헤란 회담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그건 구두 합의를 그냥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측근들이 그 소련에 대한 의혹, 스탈린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면 루즈벨트는 그럽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걸 모르느냐? 내가 성실껏 내 모든 걸다 마음을 주면 스탈린도 모든 것에 협력할 것이다. 그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스탈린이 요구도 안 하는데 발틱해 3국 있잖아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이 3국. 이게 소련이 일찌감치 점령한 했는데 그거 소련이 계속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루즈벨트가. 선물 주듯이. 그렇게 스탈린에 비유 맞추고 스탈린을 끌어들이려고 애썼어요. 그야말로 안달복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이때 스탈린은 패제를 부르죠. 자기가 숨겨놓은 코민테른의 꿈을 세계에 펼칠 때가 왔다. 숨겨둔 코민테른의 꿈이란 뭐냐면은, 코민테른이 레닌이 1919년 우리 3.1운동 때 만든 국제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조직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전복시키고, 고려공산당 만들고 했던 건데, 각국마다 그 코민테른이 폭력과 유혈투쟁을 계속하니까, 파괴 활동을 계속하니까, 공산당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아주 나빠졌어요. 스탈린이 그걸 해체한다고. 코민테른 해체한다. 나는 코민테른 싫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차 대전, 솔직히 몇년 전이죠. 39년인가, 이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네. 또, 한반도는, 일본에 참전하면은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소련이 점령할 수밖에 없다. 만주에는 일본군 공격하려면 후방 보급로 차단 위에서는 조선반도 점령해야지. 이게 스탈린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의 요구에 일본 전쟁에 참전하겠다 수락을 해놓고 이때부터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스탈린의 주고받은 한반도 부분의 대화록을 간단히 요약했어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가 말하기를 한국에 대하여 미국, 소련, 중국이 신탁 통치할 생각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해서 자치 준비 능력을 갖추기까지 50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20년 내지 30년쯤이면 되지 않겠나. 스탈린이 대답하기를 좋은 생각이다.
그 기간은 신탁통치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다. 그런데 루즈벨트, 미국은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만들 생각이 있는가? 루즈벨트 대답하기를 그럴 생각은 없다. 스탈린 말하기를 그러면은 연합국군대 독일처럼 연합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해야 될거 아니냐? 독일을 4강이 나눠서 점령하기로 했으니까. 루즈벨트, 그런 생각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스탈린이 응답하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찬성한다. 루즈벨트, 이 영국을 조선 코리아 페니슐라 신탁통치에서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빼면 불쾌해야 할것 같은데. 스탈린이 맞장구 치기를 그럴 거다. 처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서 요점은 스탈린이 미국의 의도를 확인한 겁니다. 아하, 미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저들할 생각도 없고 독일처럼 한반도를 분할할 생각은 없구나. 그러면은 제2의 러일 전쟁.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면 그것은 1905년도, 4년도, 5년도에 제2의 러일 전쟁과 같은 일본과의 제2의 러일 전쟁인데, 러일 전쟁 전에 자기 지배권을 얻으려면은 찬스를 좀잘 보자. 이거 늦게 참여할수록 좋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이렇게 얄타 회담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루즈벨트는 4월달, 얄타 회담 두달 뒤에 사망합니다. 이때도 혈관이 터져서 사망했다고 해요. 스탈린은 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세상은 스탈린 세상이 되었다. 여기서 바로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정면 대결이라는 냉전 구도가 표면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막바지입니다. 얄타 회담이 끝났는데 얄타 회담 내용이 공표가 안 돼요. 공개가 안 돼. 이승만은 안절부절입니다. 틀림없이 한반도 관계 무슨 흥정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지낼 때 어느 날 4월달이에요. 4월달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이 루즈벨트가 추진하던 국제연합 창설대회, UN 창설 회의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이승만이 달려갔어요. 한국도 옥섬으로 뛰어달라. 참석해달라. 창설 회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요구할 텐데,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설 회의가 열렸어요. 샌프란시스코 이승만이 묵고 있는 호텔에 나타나는 사람. 누구냐? 소련 공산당원이었다가 전향했다. 소련 공산당 정보요원이었는데 전향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도우러 왔다. 이승만이 유엔 로비를 하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미국 친구들한테.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중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무엇이냐?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코리안 페니슐라는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소련이 맡았다더라. 소련이 맡기로 했다더라.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한반도를 소련이 맡는다는 얘기는 소련이 만주를 공격하면서 한반도를 점령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승만이 무릎을 칩니다. 벌떡 일어나죠.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오리하던가 그대로 오랑. 길길이 뛰죠. 그래서 그날부터 즉시 규탄에 나섭니다. 미국 규탄. 얄타에서 무슨 흥정을 했느냐? 밀약을 공개하라. 러일 전쟁 때 하더니만 40년 만에 또 디프리 똑같은 밀약을 하느냐? 러일 전쟁 때 태프트 가스라 밀약 있잖아요.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줘서 을사제약 몇개 만든 거. 그러면서 미국 최대 신문 그룹인 허스트계 아시죠? 그 허스트, 온라인 허스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라 자료를 듬뿍 보냅니다. 허스트는 얄타 회담이 이 내용이 공개도 안 돼가지고 이 뉴스거리가 궁하던 차에 이런 밀약이 있었다니까. 허스트 계열 신문이 미국의 100여 개가 넘잖아요. 그때도. 전국의 허스트계 신문들이 대서특필합니다. 또 이승만은 미국 상하 의원들에게 전부 보내요. 의원들은 백악관 국무성의 해명을 요구해요. 또 이승만이 직접 트루만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요. 이 난리를 치니까 백악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무성의 차관본가?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백악관을 대신해서 해명 성명을 냅니다. 전혀 거시지다. 그런 합의가 있었 적이 없다. 국무장관도 뒤에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얄타에서 코리안 페니슐라에 대한 비밀 약속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승만 방해 공작에 종사하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승인 요청을 매번 가로막는 교민단체, 공산계열, 김원봉, 중국의 김원봉과 연계된 한길수라는 사람, 또그 서북파, 이 사람들이 거 봐라. 그런 거짓말 가지고 허풍이나 떠느냐, 이승만.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처칠, 영국 의회에서도 미국 신문들이 떠드니까 영국 신문도 받아서 쓸거 아닙니까? 처칠을 의회에 불러서 의원들이 따집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처칠이 거기서 실토를 했다 그럴까? 몇 가지 양해 사항이 있었노라. 이 양해 사항에 대해서 처칠도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처칠은 기본적으로 불만이에요. 한반도 신탁통치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명년간의 신탁통치를 거쳐서 독립시켜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얄타 회담에 이런 비밀 양해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공개되는 것은 얄타 회담으로부터 10년 뒤에 공개됩니다. 55년도에 공개되죠.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이 소련의 한반도 점령을 막았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승만이 미국 정부와 여론을 한번 뒤집어 놓은 거죠. 한국 문제 가지고. 1905년부터 1910년 한일 병탄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망각된 나라, 코리아가 미국, 영국 정부와 여론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핫 이슈로 각인시켜준 겁니다. 이게 이승만의 얄타 미략 폭로 작전의 효과죠.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설 로비하러 같이 갔던 정한경 박사가 있었어요. 이승만의 후배, 독립운동 동지죠. 이정 박사가 이승만한테 그래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떠들면은 내외로 망신만 당하지 않느냐. 그때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 박사 말대로 나는 증거가 없어. 그것은 오직 나의 관찰에 따른 신념일 따름이요. 그것이라 함은 폭로작전 말이죠. 우리 한국을 위하여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라. 만일 비밀협정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소. 사실이든 거짓이든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지금 그것을 터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오. 내가 바라는 것은 얄타협정에 서명한 국가 순회들이 그것을 공식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 얄타협정에서 한국에 대한 비밀협정이 없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폭로작전을 벌였다 이거죠. 니들 미약을 맺었잖느냐? 공개하라. 그렇게 백악관도 부인하고 국무성도 부인했어요. 이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우리나라를 미국이 팔아먹진 않았나 보다. 이것은 이승만의 그 타고난 통찰력, 국제적 정세를 보는 회한이랄까, 쌓이고 쌓인 외교 노하우랄까, 비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 신앙의 사명과 용기. 이건 제가 저번부터 설명한 그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 신념이죠. 그런 신념을 가졌길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져 있길래, 그런 사람의 눈에는 이런 찬스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기회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승만 덕분에 소련의 위협에 새삼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포스담 회담 때, 그 후에 걸쳐서, 38선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부랴부랴 사우스 코리아라도 점령해야 되겠다. 소련이 전광석화처럼 밀고 내려오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